용띠님들 반갑습니다. 예, 벌써 양력 8월 운세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양력 8월입니다. 음력으로는 7월이 병신월이 되고요. 네, 이 용띠님들 7월달에 이어서 잘 계시죠? 네, 이 용띠님들이 뭡니까? 용은 이 가상의 동물입니다. 실제 본 사람은 없죠. 예, 그냥 날아가는처럼 이렇게 큰 뱀이 이렇게 수염을 달고 날아간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뭐 비늘이 많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뭐 화려한 어떤 장식을 가진 그런 어떤 비상의 동물, 그죠? 신기의 동물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할 뿐이죠. 그래서 용띠는 참 비상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또잘 일어나시고 잘또 헤쳐나가는 그런 운동력과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특히 작년에 그 64년생들 굉장히 수술도 많았고 많이 다쳤고 그죠? 이별도 많았고 이혼도 많았고 그죠? 예. 그런데 뭐 지금 보면 다시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비상한 용기와 예, 굉장히 슬기로운 머리, 그죠? 이런 것들이 용띠님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1, 2, 3월생들은 그죠? 음력으로는 이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음력 1, 2, 3월, 4, 5, 6월, 7, 8, 9월, 10월, 11월, 12월로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월별로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의 운세를 나눠서 양력 8월 운세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월, 2월, 3월에 태어나신 분들 있죠?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계시죠, 그죠? 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도 용띠님들 굉장히 1, 2, 3월생이 굉장히 활발하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 금전을 모으시고 사업을 그래도 이겨내시고 힘찬 게 운동력이랍니까? 그죠? 동력으로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분들이 용띠님들이다. 예. 물론 이혼도 많고 사별도 많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용기와 피기, 그죠? 끈질긴, 그죠? 이 비상한 머리, 이런 것들은 용띠님들의 탁월한 선택이다. 이래 볼수 있겠죠. 그래서 1, 2, 3월생들이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계십니다. 이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뭡니까? 계약, 그죠?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그죠? 제 사업이 일어나고, 그죠? 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미뤄졌던 것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다 이래 보면 되어서 특히 연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혼자 계시는 분뭐어 그저 초혼이든 재혼이든 그죠?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애인이 많이 생기는 그런 달이라 해서 이런 달에는 굉장히 좋겠죠. 엔돌핀이 생기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또 새로운 엔돌핀이 생기는 이런 달이 돼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64년생 76년생이 이달 굉장히 좋은 예, 그러한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죠. 64년 74 그죠? 76년생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 이달에는 이제 이 회복이 되는 회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더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고 연인을 만나서 좀 기분 좋은 일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4, 5, 6월생들은 그죠? 지금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4, 5, 6월생님들입니다. 그죠? 이분들이 그래도 작년에 어려운 그 수술 뭐 이혼 사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래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힘들이 굉장히 강하다. 예. 이 용띠님들이 타고난 어떤 근성, 머리, 그죠? 예, 지혜 뭐 이런 것이 모든 게 합의돼서 그렇다고 이래 보면 됩니다. 그 대신 4, 5, 6월생들은 건강을 조심해야 돼. 특히 용띠님들은 피부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피부와 머리 쪽입니다. 그다음에 심장이거든요. 예, 심장. 심장은 급한 거, 욱하는 거, 그죠? 머리는 이제 뇌졸중, 그죠? 뭐 치매, 뇌출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 아무래도 하체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발바닥을 많이 문질러 주시고 이 귀를 또 몸살기 아침적으로 귀를 많이 특히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을 몸살기 많이 해주시면은 성질이 좀 늘어가고 풍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된다. 우리 귀에서는 이제 밑이 여기가 머리 쪽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인체에서는 발이 머리다. 그중에서 엄지발가락 쪽을 많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욱하는 걸좀 가르칠 수가 있고요. 특히 물가에 뭔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달에는 뭡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사고 투자하고 이러는데 그 각기 그분들이 사는 용띠놈들이 사는 그 고향에서 그곳에서
물 가까운데 개천이라든가 뭐 시내가든 바닷가에든 물 가까운데 4, 5, 6월생들은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또 1, 2, 3월생들은 오히려 뱃산 임수라 그러죠.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물로 보는 예, 산 쪽으로 좀 붙어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4, 5, 6월생들은 이달에 투자의 운이 와 있다 이래 보시고 또 만남의 운도 와 있고요. 또 성사의 운도 와 있어서 좀 조언이든 재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달입니다. 또 7, 8, 9월생들은 뭡니까? 예, 가장 지금 허리, 다리 아픈 분이 많죠. 또 다쳐서 그런 분이 많고 또 작년에 이별이 많고 수술이 많았죠.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예, 달인데 이 여름에는 많이 회복이 되리라 봅니다. 8월까지는 그래도 여름의 기운이 아직까지 초반에 미치죠. 그래서 8월 한 중순까지는 예, 회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많이 회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머리 쪽으로 지금 다친 분이 많고요. 그죠? 또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작년에 굉장히 많았죠. 그죠? 예, 특히 64년생, 76년생들이 작년에 굉장히 그러한 애로가 많았고 또 52년생들의 사별이 많았죠. 또 졸혼이 많았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좀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뭐 애인이 생기고 이런 운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활발하게 뭔가 일어나는 그런 달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 8, 9월생들이 작년에 굉장히 가장 어려운 것을 이 철학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좀 회복되고 있고 다시 재혼도 하시고 또 애인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엔돌핀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회복,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특히 갑진생들 그죠, 우울증이 많죠. 병진생들 그죠, 특히 병진생이 가장 많습니다. 우울증이 그런 분들은 애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큰 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의학으로는 약으로 다 쓰리지만 우리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그죠, 뭐 이렇게 심무력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욕이 없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무기력증이 나죠. 그런 거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많이 회복되는 예가 참 많습니다. 그죠?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사니까 그러한 것들도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산도 다니고 들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없어지는 예, 그러한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10월, 11월, 12월생들이 그죠? 사업적으로 지금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예, 월급 하시는 분은 덜한데 10월, 11월, 12월생들이 지금 자영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작년에도 굉장히 도산하신 분이 많고 그죠? 특히 이거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식당업, 여행업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어렵죠. 예, 그래서 특히 먹는 쪽으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 이달에는 어떤 계약과 문서가 이루어져서 뭔가 나가던 좀 돈이 좀 들어오고 또 주변에서 좀 도움이 생기는 그런 달이거든요. 또 이럴 때는 사람이 어떤 도움으로서 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어려운 난국을 좀 이겨나다 보면 10월, 11월, 12월생들은 내년부터 복삼재가 옵니다. 복삼재가 와서 좀 많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올 후반기만 좀 잘 이렇게 견디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10월, 11월, 12월생들이 지금 중풍이 많죠. 예, 뇌졸중이라죠. 뇌출혈, 그죠? 뇌경색, 그죠? 이런 쪽에 특히 심장질환이 많고 또 가슴 두근거린 거, 그죠? 우울증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달에는 뭡니까? 이 어떤 합이 되고 어떤 문서가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약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찾아서 이렇게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산도 들리고 들도 다니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물려가도 이 어렵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다 보면 때로는 또 기회를 만날 수 있고 또 괜찮은 철학자 한 명 만나는 것도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 아무리 평생을 이렇게 뭐 이게 매달 운세를 들어도 그냥 돈은 들지 않으니까 매달 들어보시면 때로는 예, 1%라도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대리라고 감히 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예, 용띠 분들의 8월 운세를 1, 2, 3월 음력 4, 5, 6월 음력 7, 8, 9월 음력 10월, 11월, 12월생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올려 드렸습니다. 예, 다음 달 또 9월 달에도 예, 분기별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음력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태생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해드리면 더욱더 도움이 되고 와닿으리라 저는 감히 생각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인연을, 구독에 인연을 맺어서 9월달 운세, 명중률이 아주 높은 명품 운세로 달에가 다가가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인연을 맺어주시면 더 나은 예, 명중률, 적중률이 높은 명품 운세로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에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